앞에서 수비 언더핸드 연결 오픈 스파이크 들었습니다. 엘리자벳. 자, 김폴 박현주 선수가 오버핸드로 살려놓으면서 이소영의 연결. 안혜진 백토스 오픈 스파이크 로켓 박현진. 하지만 엘리자벳 선수가 직선 쪽을 막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엘리자벳과 박원진 만만치 않은 높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박혜민 언더핸드 연결 라이너탭으로 꽂힙니다. 엘리자벳. 자, 엘리자벳 최여사 오른쪽으로 열었습니다. 라이너탭 꽂힙니다. 엘리자벳. 자, 지금도 때리기 어려운 볼인데 예. 아, 공격의 리듬이 안혜진 7번 푸시로 갑니다. 블록킹. 아, 밀었거든요 지금. 예. 언더핸드로 곱게 띄웠습니다. 투스텝 칸타 못을 박는 엘리자벳. 최효소가 봤습니다. 연에서 왼쪽 볼거리를 세워줍니다. 터치아웃 엘리자벳. 자, 문명화 선수의 방향이 너무 문명화 선수가 스타팅으로 기용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엘리자벳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백패스 오픈 스파이크 터치아웃 됩니다. 엘리자벳. 자, 뭐 엘리자벳이 지금 블록킹을 두고 그냥 과감하게 스윙을 하니까 네. 블록킹에 맞고 볼거리가 박혜민이 봤습니다. 뒤에서 다시 갑니다. 라인 안쪽입니다. 엘리자벳. 자, 지금도 볼에 구질은 밀렸어요. 네. 밀렸는데 하고 넘어온 볼 잡습니다. 왼쪽 최고급 직선 엘리자벳. 자, 문명화와 모마의 블록킹을 아주 깨끗하게 뚫었죠. 예. 게다가 엘리자벳 선수의 엄청난 폼을 느낄 수가 있는 경기. 예리한 서브, 서브 득점 엘리자벳. 두 번째로 아주 묵직하게 힘이 실렸어요. 여기서 뒤로 엘리자벳 뚫었습니다. 2세트를 끝내는 엘리자벳. 백패스 오픈 스파이크 대각 터치아웃 엘리자벳. 자, 리듬 자체가 떨어지질 않아요. 네. 아, 좋네요. 1세트부터 지금 3세트 말미까지 꾸준하게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오른쪽으로 다시 갑니다. 엘리자벳 터치아웃. 잘 들었어요. KGC 1304.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다시 그렇습니다. 오른쪽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경기 승리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Amazing. I think it was a great, great, great teamwork, and it was a great way to finish the first round. We all have, we all focused from the beginning till the end, and we did not give up. And I'm really, really proud of my team, and I'm really happy today.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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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팀워크 그리고 집중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좋았고요. 1라운드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기쁩니다. 아, 예, 아, 지금도 그 기쁨이 이겼어요. 생생히 좀 느껴지는데 사실 지난 경기 들어서 참 많이 힘든 경기였고 볼도 많이 때렸었고 오늘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에 부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라 되려 가장 몸은 가볍게 느껴졌거든요.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Every game is very, very important, so I'm trying to bring my best condition for each game and help my team as much as I can to have a win. 네, 한 경기 한 경기가 다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 팀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 몸 컨트롤을 잘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V리그 이제 2년 차인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가 보니까는 최근에 경기를 보면은 힘 조절도 잘 되고 범실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어떻게 했나요? Well, we have had a lot of extra practices over the preseason, and I know that I've made a lot of mistakes last year, and I don't think it's a good thing to do as a foreign player, and I've been trying to improve that, and luckily with the help of our great coaches and our great team, it did work out a little bit. I still have to work on it, but it's getting better step by step. 네, 제가 작년 시즌에 외국인 선수로서 범실이 좀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오프 시즌에 준비를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치님과 팀이 정말 많이 도와줘서 제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자벳 선수 관련해서 뭐 감독, 코칭 스태프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칭찬이 정말 자자하던데 또 이정철 위원도 엘리자벳 선수에 대해서는 실력뿐만 아니라 실력과 인성 정말 다 좋은 선수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Have your good person. How did you make that?
well, you know, thanks to my family, I guess, and how I was growing up. But also, you know, I have a really amazing team, and all the coaches are really nice, and my teammates, I really feel really good in KGC, and I really love my teammates, so it's not difficult to feel good, and you know. 우선 처음으로는 가족한테 이렇게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만 이제 저희 코치들이랑 그리고 우리 선수들 그리고 팀 분위기가 정말 좋아서 제가 이런 모습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tay louder. 아,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오늘 경기 승리와 함께 MVP 축하드리겠습니다. It's fun. It's fun.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